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도들, 수도가 아니죠. 여러 도시들이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여섯 개의 도시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드를 좀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뭘 하느냐니까 바로 where 해서 state equal ca, state가 c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CA 해당되는 두 개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나타나죠. 이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order by 해서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 코드의 order by 네임에 의해서 순서를 한번 지정해 보라는 거죠. 물론 여기 프로퍼티는 위에 만들어져 있는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에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임에 의해서거나 컨트리에 의해서거나 파퓰레이션에 의해서거나 인구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인구가 얼마 이상인 도시들 중에서 도시들을 순서대로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를 인스펙트해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에피소드 몇 번이었나요? 파이어 스토어 에피소드 할 때 그게 똑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he query requires an index.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죠? You can create it here.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선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잠시 기다리면은 구글에 파이어 베이스 연결되고 create a composite index 버튼 화면이죠. create index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state ascending 그리고 name ascending 스테이트와 네임을 가지고 이 두 개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내. 물론 이제 이런 건 디폴트로 주어지는 거고 어떤 프로퍼티로 인덱스를 할 것인지 이건 구글 파이어 스토어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이죠. 이렇게 인덱스가 구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 2분 기다리면 끝나게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enable도 되어 있죠. index, state ascending, name ascending 두 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정확히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죠. 그죠? 에러 메시지도 역시 없습니다. 컨솔 로그 깨끗하게 에러 메시지가 없죠. 물론 소스 코드도 그대로입니다. order by name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네임이 아니라 또 다른 걸 population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population에 따라서 순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error 메시지가 또 나타났죠. 아무것도 나타난 화면에도 아무것도 없고 error 메시지 역시 또 나타났습니다. 역시 무슨 말이에요? The query requires an index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링크된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인덱스를 추가하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에는 인덱스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state ascending population ascending 해서 새로운 state와 population 가지고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위에는 state ascending name ascending이었고 다음에는 state ascending population ascending 새로운 또다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빌딩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population에 의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